변태다. 에이 변태 새끼. 마! 1학년 준비 다 끝났지? 뭐 그렇다고 봐야지. 다른 애들 뭐. 5초! 오!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드드포인트! 덜TV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자, 안녕하십니까. 자, 짐승조련사. 저번 주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쵸? 간단히... 아, 손가락 괜찮아요? 네, 아. 아, 근데 부러질 뻔했어. 자, 저희가 첫 꼬까 났어요. 두 번째 도전자분께서 오셨습니다. 자, 일단 뭐 거두 절미하고 네. 한번 모셔보시죠. 자, 두 번째 도전자분, 네, 들어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그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창욱이라고 합니다. 네. 창욱 씨 지금 그 배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작품에 이렇게 나오셨었나요? 아, 네. 뭐 많은 작품에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기회가 돼서 이제 통 메모리즈라는 작품에서. 그거 되게 핫한 거. 아, 네. 변태다. 에이, 변태 새끼. 마! 1학년 준비 다 끝났지? 뭐 그렇다고 봐야지. 다른 애들 뭐 잔발이들이고. 잔발이죠. 거기 어떤 역할이셨어요? 아, 거기서 이제 4인방 중에 네. 복싱 선수 출신인 유일 캐릭터로. 오. 네. 운동 경력이 원래 좀 있으세요? 아, 네. 학창 시절에 잠깐 무에타이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 거 네. 땀이 너무 지금 머리 너무 나셔가지고 제가 네, 지금 제가 그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 통메모리즈 외에 뭐 마약왕에도 네. 나오셨었다고. 아, 네. 찌새끼 형이가 대사 한 줄 있지만 되게 네. 저한테는 뜻깊은 혹시 그런... 그거 한 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이 찌새끼가 네 형이가. 네.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네. 네. 저희 짐승조련사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네.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에 이제 사실 제가 일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오디션에서도 매번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항상 뭐 집에서 이렇게 천장만 보고 있게 되고 누워 있게 되고 유튜브를 또 보게 되고 터령 또 유튜브 많이 보고 고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한테 채찍질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네. 지금 체중이 어느 정도? 지금 74kg. 저희가 룰을 조금 변경해서 저번 시간 때 그 재우 씨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핸디캡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준킴 핸디캡 어떻게 해? 저는 오늘 신요건스 글러브 끼고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만 더 모일게요. 네. 아, 네. 제가 계속 피하게 되겠습니다. 땀이 지금 너무 많이 나. 저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실수로 쓸 수도 있으니까 묶고 하자. 뭐라고? 한 팔을 묶고 하자. 야, 형. 아니, 그럼 가드를 못 하잖아. 응? 그게 핸디캡이지. 아, 몸 풀고. 네. 네. 뭐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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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주킴 지금 준비하는데 아니 다들 그래. 다들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오시면은 이렇게 좀 위축돼 계셔.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드리면 근데 상품이 뭐라고요? 이렇게 진짜 다들 이거 딸려는 그 욕심들이 있더라고요. 예, 확실히 이거 끌리는 것 같긴 해요. 예. 자, 두 분 악수를 못하네. 악수하시고. 네, 3분 동안 하는 겁니다. 자, 준킴을 밖으로 밀어내거나 넘어뜨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오, 자세가 좋은데? 자세가 좋아. 옷 잡으면 안 됩니다. 옷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오, 자세가 확실히 좋으시네. 진짜 이 딸려는 마음이 있으신 거야 지금. 네. 오, 태클 시도. 오, 태클 시도. 오. 자, 1분이 지났습니다. 라스트 2분. 오오오오 창욱 씨 힘내. 1분 30초. 방 안에서 누워 있던 걸 생각해. 들어와. 간다. 오오오 글러브 껴서 확실히 못하긴 하네 얘가. 과연 어떻게 다리를 여유 있게. 오, 다리를 여유 있게 내주고 있습니다. 40초.
30초! 30초 남았습니다. 창욱 씨, 누워있던 거 생각해. 맨날 유튜브 보고 있던 거 생각하라고. 20초 남았어요, 20초. 5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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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오! 와, 마지막! 너무 할 뻔했어. 와, 마지막에! 일부러 힘 다 뺐던 것 같아. 와! 아, 어떻습니까, 이번 도전자? 아, 강해요. 강해요? 하나하나 쉬운 사람이 없었나. 아. 끝났습니까, 이제 쉬면? 예? 아니요, 아니요, 이제. 이제 시작해요. 이제 저랑, 이제 저랑, 예. 와, 근데 이거 핸디캡. 와, 이거 좀 힘들다. 아이 힘들어?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못 잡는데 한 팔로 해야 되잖아. 근데 잡시다. 볼 같죠? 와, 공 같아, 공. 공? 와, 진짜 그 공이... 대한민국 체육인들 존경합니다. 아, 아이고, 팔려 어디 팔? 그 곰이 이제 저한테 네. 무슨 팔 묶을 거냐고 지금. 아, 저는. 오른팔 묶을게요. 오른팔. 예, 오른팔. 네, 오른팔. 저 근데 솔직히 저 이런 걸로 레슬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타격은 이렇게 해서 처음 해봐요. 진짜. 타격은. 야, 느낌. 야,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너무 불리한 것 같은데. 이거 한 손 묶고 타격은? 길러붙이셔야죠. 야, 뭐야? 왜? 아, 뭐야? 왜 그렇게 핑거를 갖고 미친놈아. 아니야, 왜 핑거를 갖고 오냐고. 이씨, 나 죽어. 아니야? 아, 솔직히 아, 아니야, 이건. 나 16월서 갖고 와라, 진짜. 준비. 아휴. 와, 잠깐만요. 와, 이거 나.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모르겠네. KO로 넘기시면 됩니다. 와, 씨. 준비. 어. 어? 야, 다들 미친. 20초!
와, 나 이거 아꼈잖아요. 아,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야, 투지가 있다, 투지. 아니, 끝까지 하시네. 야, 야, 근데 준캔 한 손으로 하는 건 안 되겠다 이제. 야, 이거는 좀 위험하다. 근데 아까 진짜 한방을 하셨네. 제대로 꽂혔어. 나 들어갔어 아까. 빡 위에서 그 무에타이 스타일로 빡 꽂혔어 이렇게 진짜. 와. 정우 씨, 진짜 고생했습니다. 야, 확실히 무에타이를 배우니까 이게 꽂히는 게 달라요. 아까 제대로 하는데 꽂혔잖아. 네. KO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아, 스텝 위에 가다가 이렇게 스텝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원래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직립보행 사람은 이렇게 오른팔 오른다리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하나가 없는 순간 이렇게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네. 겸손해지네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체육 배운 사람들 까불면 안 된다.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게 해본 사람들은 아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들이 사실 더욱더 겸손해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소감 어떠신지 한번. 뭔가 이렇게 뻥 뚫린 느낌이고. 진짜 다행이다. 네. 네. 힐링하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다행이다. 네. 또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건데.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그 뭐 UFC 뭐 유튜브를 봤던 뭐 내가 좀 운동에 자신이 있다. 다 똥입니다. 자,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스럽지만 네. 그만큼 이제 생각보단 다르다는 거. 생각보다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신 분들이 정말 강하다는 거. 그거를 좀 유의하시고 겸손하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재미있는 또 게스트분과 또 짐승 조련사 함께 할 거고요. 또 다음에는 또 준킴 어떤 핸디캡 줄지 좀 잘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로 한 번씩 뭐 저도 이렇게 핸디캡 뭐 어떤 이제 시청자들한테 그치. 핸디캡을 받자. 그렇지. 터령은 어떻게 해라. 뭐 70kg 이상은 아니 그러니까 뭐 80kg 이하는 뭐로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하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 뭐 대화 한번 남겨 주시고 네,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나 갈 뻔했어. 나 턱 아프잖아, 지금. 나 갈 뻔했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근데 진짜.